네, 작두신나의 정정은입니다. 이렇게 사주가 어느 쪽이든 몰려있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 기운이 일단 3개 정도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 이 사람의 성격을 먼저 보시면 되거든요. 첫째,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반듯합니다. 반듯하다 보니까 좀 FM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자체는요. 일단 눈에 보여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투자를 한다더라도 저 내가 보이지 않는 저 인도네시아의 땅 사라, 하와이의 땅 사라 이 사람들 안 사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일단 현물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직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성향을 좀 가지고 계시는 영향이 좀 많습니다. 또 두 번째,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어찌되었든 제가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는 현물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직업관을 본다 그러면 이분들은 금융교통 쪽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주식 쪽이나 또 아니면 지금 뭐 제2금융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금기운이 좀 더 많은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좀 더 많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보고는 뭐 금융감독위원회 어디에 가서 감독을 하시는 거죠. 있죠? 금에 우리가 이제 금융에 관해서 이런 쪽으로 직업을 또 가시는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세 번째, 또 때로는 이런 기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아까 그랬죠. 반듯하다, FM 들어간다, 공지생이다, 직업은 또 이렇다, 모든 게 이렇게 탁탁 네모 반듯한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쉽사리 남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신이라는 거는 컨셉이 좀 안 맞고요. 배신은 없어요. 만약 이 사람이 배신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떤 군주가 되었든 자기가 모시는 상사가 되었든 이 사람들하고 인연법을 딱 놓는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또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면 우리가 왜 장부의 창고직이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만약에 대기업에서 이런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가 경리과나 아니면 비밀을 유지하는데 운전기사나 또 이런 장으로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 의리 하나는 일단 투철합니다. 이 사람들 자체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또 네 번째 들어오는 거는요. 의사라는 직업도 또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요. 왜? 어찌됐든 금의 기운을 가진 거는 금을 재물로도 보겠지만 금을 또 우리는 칼로도 봅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어떤 할인업, 사람을 살 이런 할인업 쪽으로 가도 좋다. 간호사가 되어도 좋다. 또 아니면 이 사람 한의 쪽으로 가도 좋다. 물리치료사도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요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거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좀 가지고 계시면 저는 그러거든요. 몸에 칼 댈 일 있어요. 그냥 성형수술 하세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손보실 곳 있으면 본인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내 몸에 어쨌든 칼을 보는 흉. 그래서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얼굴이든 몸이 되었든 이렇게 되는 경우. 손님을 만나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성형수술을 하니까 또 이 사람들은 반응이 더 괜찮더라고요. 또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금의 기운을 많이 가진 사람들 보고는 자기들이 왜 그러냐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의 기운들이 남에게 두드러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금이라는 자체는 다 좋아하지 않나요? 우리가 보면 금시라는 사람 없을 텐데요. 그러면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는 하는데 이 사람들 성격 자체가 조금 날카로워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어떤 폐물이나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부드러운 쪽으로 가라 그러거든요. 굳이 폐물을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사각이 딱 진 것보다는 약간 동글동글한 쪽으로 가시면 어떻겠느냐. 금의 장식이 너무 줄이 두꺼운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가늘고 어떤 이런 뭐 우리가 명품들 보면 하나의 포인트를 살짝 줘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타시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한복 입을 때 왜 요즘은 거의 많이 하잖아요. 비즈로 놓는 것도 있고 또 천으로 놓는 것도 있고 이런 쪽으로도 이 사람들은 또 기품 있게 어울립니다. 굳이 본인이 뭐 금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고는 주렁주렁은 많이 달지 말세요. 이러거든요. 조금 완화를 하는 거는 우리가 18K에서 이 사람들 보고 백금 화이트를 입혀라 그래요. 그러니까 백금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18K를 해서 흰색이 나는 이런 걸로 보석을 다루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의 보완책이고요. 금의 사주가 금하고 가장 합의가 되는 거는요. 물의 기운이거든요. 금생수 합이고요. 그리고 금생, 금토 합의가 된다 하거든요. 어쨌든 물에서 보화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면 흑진주, 백진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기운을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폐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에메랄드 같은 경우도 좋을 거고요. 아니면
아니면 본인이 이제 블루 사파이어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물의 기운들을 강하게 있으니까 본인이 쓰는 색상의 어떤 이런 걸로 보면 약간 눈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거, 그림 같은 경우에도 바다가 그림 보인다든지 이런 거는 이 사람한테 맞아요. 이런 사람은 지금 얼마 전에 끝난 우영우 변호사처럼 저 이 고래 같은 그림 이 사람한테는 맞네요.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불이 많은 사람이 물을 가까이에서 좋을 거는 별로 없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백두산 폭발하듯이 폭발하거든요. 이런 기운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림을 지니시면 좋다. 또 토생금 이래 보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땅속에서 또 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내가 흰색이라는 색상도 올리겠지만은 또 약간 짙은 밤색 또 네이비 이런 것도 올리거든요. 여기 토의 색깔로 보시는 거라 이렇게 가시면 좋겠다 이래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주는 아니에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금이 많은데 이 사람이 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건 아니기 때문에 통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재물 운에 위태로운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재물은 누구든지 제차 잘못하면 들고 갈 수 있어요. 왜? 드러나버렸잖아요. 지금 재물이라는 것이 자기 사주에 드러나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그래서 재물을 모을 때는 이 사람들 보고 유동산 말고 부동산 쪽으로 가든지 일단 남의 눈에 안 보이게 재물을 본인이 도둑물건 감추듯이 잘 감추고 가라. 그래야 이 재물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일단은 오행으로 볼 때 금의 기운을 가장 많이 가지고 여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 금이라는 성정은 우리가 좀 보면 따뜻한 성정보다 찬 성정이거든요. 얘들은 안은 열이 나 있지만 밖으로 볼 때는 일단은 차잖아요. 뭐 추운데 우리 팔찌 하든 가기 싫잖아요. 추운데 팔찌 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왜 추워서 안 해요? 이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러면 안 되겠네. 이렇게 가죽에 뭐 이렇게 골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완하셔도 좋습니다. 찬 사주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본인 자체가 조금 따뜻한 걸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또 몸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좀 따뜻한 걸 본인들이 보완하시는 게 좋다. 더 얘기하면 전 봐주겠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잣 드신 당의 장정은이었습니다.